오늘 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오늘 제목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왕국복음. 왕국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왕국복음. Kingdom Gospel이라고 해요. Kingdom Gospel. 여러분들 Gospel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사회복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지 않아요,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믿음과 행함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며 종교생활하고 또 그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이 진리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또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나가서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새 제가 이 타이틀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리를, 성경에 나온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교회 잘못된 교리들이 퍼져서 그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쓰는 것이, 오늘은 그 왕국 복음, 예. 왕국 복음이라는 것, 지금 본문에 나오죠. 왕국 복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왕국 복음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전하는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왕국 복음의 책이라는 거 무슨 목사들이 많이 썼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 은혜 복음을 모르고 왕국 복음을 은혜복음하고 헷갈려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로 가르친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에다 이용하니까 결국에는 행위로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서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십자가 가기 전까지의 주님의 설교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의 설교를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 이 세 복음서, 요한복음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적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복음은 완전히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 못했어요. 끝까지.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설교했는데 그거를 믿고 제자가 되고 구원받고 제자가 돼요? 그럴 수가 없죠.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거를 믿고 우린 구원받지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가 복음이라고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한 복음이라고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찾아봐요. 다 선행이지. 이번에 제가 이거를 타이틀을 한 것은 이번에 해리 왕자 결혼식 때 거기 가서 설교한 미국 성경의 목사가 그 인터뷰를 또 한 목사랑 둘이 나와서 하는데 그 리버럴 미디어에서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가스플, 그 복음 모른다 이거예요. 가스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아이디어는 좋지. 근데 다른 복음이야.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 자기만 잘났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리버럴 미디어 호스트들은 너무나 좋은 거야. 왜? 지금 문제가 많거든. 이 미국의 침례교인들 중심으로 누구를 밀었어요? 보수주의를 밀었거든. 대통령을 세웠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수주의 대통령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사들 다 데려다가 그런 인터뷰하는 거야. 쟤네들 틀렸다 이게.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게 이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왕국 복음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랑 우리가 지금 전한 메시지랑 같은가 보라고요. 이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왕국에서 이제 앞으로 통치하시는 왕국 법령이라고 그러고 왕국과 관계된 설교라고 해요. 왕국과 관계된 설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왕국 복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은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은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그게 머리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다 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지우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왕국 복음과 왕국과 메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만 여러분이 보려고 그러면 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잠시 접어둬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에 이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설교했어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랑 완전히 틀려요. 이거 완전히 행위예요. 행위구원. 알아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돼. 누가? 온유한 사람. 내가 은혜 복음 전파할 때 이렇게 설교 절대 그러지 않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자비 얻을 때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자비를 어떻게 얻어요? 교회 시대 자비 예수님 믿고 자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한 거랑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틀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이다 그러고 우리처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TV에서 그 둘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죽이더라고. 아주 혈압 올라가지고 혼났어. 그거 깨버릴 수도 없고. 생각해봐요. CNN, MSNBC가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옳다고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 저 사람들은 그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데 가스프를 모르는 사람들이래. 지네만 아는 거야. 가스프이 뭐냐 할 때 이거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비로워야지 자비를 얻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럼 또 나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자비롭게 살지 말래 이런다고 또. 사람도 이상해요 머리가.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자비로운 것은 좋지만 자비로워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참 온유한 거 좋죠. 그러나 교회 시대 온유해야 이렇게 되고 뭐 의로워야 아니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밀 때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게. 9절에도 마찬가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래서 그 사회복음 전하는 자들, 그 수많은 정치가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산상설교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요?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을 왜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CNN에 나와가지고 MSNBC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우습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우습게 얘기하고 이상한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왜? 그 수많은 사람이 그거 듣고 행위구원을 행위구원으로 믿고 지옥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평케 하려고 열심히 문재인처럼 그냥 아부하고 난리가 났어. 김정은이 만나서 그랬다며. 아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 줄 아냐고. 아주 미쳐 미쳐 김 목사가 아주 혈압이 아직까지 안 올라가는 거면 참 운동 열심히 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생각해봐요. 김정은이한테 최고 미인, 미인이라 그런 애들이 나. 누가 김 그 동생 김여정인지. 남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의 희로가 됐대는 그따위 소리하고 남한 대통령이란 자가. 그거 뭐 돌아도 얼마나 도는 거야 그거? 남한 대통령이야? 북한 대통령이야? 아니 북한에 가서 대통령 하지.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왜 갈라지는지 모르는 거야 이 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공산주의 안 되려고. 그만합시다. 입에서 그냥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서 통곡을 할 거야 아마. 응?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산군들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10절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알아요?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박해받는 자들이. 그래서 이 왕국 복음하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 복음하고 같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하라 이거야. 왜 수많은 사람들 혼동시켜 지옥 보내냐 이거지. 그 유명한 방송에 나와 나한테 그 유명한 방송에서 5분만 시간 줘봐 그냥. 아, 단 1분만 줘봐 1분만. 은혜 복음 정확하게 전하지. 그 몇 분을 몇십 분을 그냥 헛소리하고 떠들고 둘이서 수많은 사람 그거 듣는 사람들 그냥 다 지옥 보내고 그랬더니 아주
그 앵커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도 간다. 아, 나도 저런 목사님 때문에 지금 영감을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아주 오늘 아주 그냥 뭐 축복을 받았대요. 아주 난리야 난리. 그래서 왕국 복음하고 우리가 전하는 은혜 복음,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복음을 강조한다고. 왜 은혜 복음이 중요하니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은혜 복음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왕국 복음을 은혜 복음으로 착각하고 지금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거 설교하면서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화평케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 또 도와주지 말라 그런다고 나가면 김경원 목사는 참. 하여간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에 따라서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가 아니라 이거지. 지금 교회 시대는. 은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가난한 거 도와주는 게 조건이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조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이 여러 가지가 나오냐 성경에. 우리가 은혜 복음을 지금 생각하면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의로운 사람들로 팽창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사탄의 무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한테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영원한 언약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가 중동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가 만나는 중간 지역이 거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경을 쓰시고 거기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땅을 칼취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근데 모세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나라로 돌아왔지만은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결국에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그것을 보지 못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그 관점으로 봐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걸로 봐가지고는 다 놓친다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자, 하여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오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복종을 안 하고 냉겨놔요 적들을.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나라를 뺏기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23장에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보면 다 뭐냐 하면
왕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왕,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과 장사인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특히 로마 제국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이 구절을 붙잡았겠어.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처음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왕의 족보에 왕으로 오신 분이야 이분이. 알아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주님이 탄생하신다고. 그러니까 1장에서 왕의 족보고 2장에서는 주님의 탄생이야. 근데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장에서 6절 보면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탄생하신 거야. 즉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그 왕이 마태복음 2장에서 탄생하신 거지.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그 구약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미리 가서 주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3장에. 그래서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절에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 침례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구속사역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설교했어. 아니라고. 지금 왕국 복음이라 왕국. 왕국이 온다 이거야. 지금 왕국이 다 이제 왔다 이거야.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도래하는 거야. 왕국 과 관계된 복음을 말한 거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는데 침례 요한이. 그 우리랑 달라지는 걸 당연히 알아야죠. 아, 침례 요한이 설교했던 거랑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어디 다른 데 이방인들에 가서 설교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4장에 와가지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그 사탄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죠. 하나님께서 시험 받게 허락해요. 그 사탄이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고 시험을 하죠. 거기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한테 이기시죠. 그 시험에서 이기신다고. 그 다음에 지금 본문 23절이라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주님이 전파하신 설교가 뭐예요?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거라고 설교가 그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주로 왕국에 대한 것이고 왕국에 대한 복음의 주로 곳곳에 정말 작은 분량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나오죠. 그러나 주는 뭐예요?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왕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세 가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의치 않아요. 이거래 왕국 복음이. 그 다음에 5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산상수훈 왕국 왕으로 왔으니까 이제 왕국을 설립하려면 왕국의 법령이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그 왕국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텐데 이 천년왕국에 두 가지 왕국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두 가지가 나와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나와요. 자, 킹덤 오브 갓은 영적인 도덕적인 킹덤이에요. 그 다음 킹덤 오브 헤븐은 물리적인 실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왕국을 다 가져오신 거야.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다 셋업할 수 있는 그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왕국에 대해서 프리칭하시고 왕국의 법령을 프리칭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장, 7장을 보면 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법은 율법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야. 보면은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쵸? 그 다음에 6장 32절에 이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설교? 십자가의 복음?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 왕국이 곧 온다는 거야.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5장, 6장, 7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못 살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선이라. 그렇죠? 주님의 지금 설교는 십자가의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랑 똑같았네. 주님 그 당시에 설교한 거랑. 왜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8장서부터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죠. 그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 그런 거예요. 8장, 9장, 10장 이게 9장에 와가지고 3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질병, 그 다음에 허약함 고쳐주신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모든 표적과 이적은 왕국복음하고 같이 가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로서 표적을 지금 행하죠. 그 병든 자들이 막 치유받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10장에서 12 제자를 부르세요. 거기서도 보세요. 이 설교가 우리가 지금 전하는 설교인가.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고 야 거기 가서 설교하지 마.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도 가지 마. 이스라엘한테만 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그게 맞아요? 맞지가 않죠. 그리고 7절에서 가서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라. 아니지. 왕국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왕국. 그게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자, 22절도 봐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랑 저랑 틀리다는 거지. 왜 그걸 눈치 못 채요? 이 마태복음 몇십 번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아? 마태복음 설교랑. 자, 37절 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냐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냐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지금 봐요. 지금 완전히 행위지 이게. 지금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끊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가져 나오는 거지. 은혜 복음하고 같아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 버리고 다 끊고. 이건 제자의 도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모여든 사람 보고 제자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랬지.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그런 말 안 써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크리스찬 단어는 여기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그 안티옥교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제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도 왜 그렇게 되는가 알아야 돼. 근데 제자의 도를 가지고 다 버리고 다 끊고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 보내는 거야. 지옥.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소리지. 근데 어떻게 우리 설교랑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나? 그 죄를 사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해 줬어요? 아, 복음서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아, 십자가 가지도 않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우기는 거예요. 계속 왕국 복음이 지금 복음이라 이게 교회 시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중풍병자가 드러나 있고 그 친구들의 침상을 가지고 내려간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과 그 지금 온 그 상태에서 그룹적으로 그 믿음을 보고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했지. 지금 중풍병자가 들어와서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구원받았어 지금? 사람들이 그 성경을 지금 뭘 읽는 거예요? 어?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자기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단 말 어디 나와 여기? 근데 이런 거 읽고 그냥 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런다고. 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수없이 많아. 여호와 증인 몰몽교 신천지 뭐 박태선이 다 예수 믿는데 그 다 구원받았어? 아니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대신 부활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거지. 그게 은혜 복음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다. 아. 이 설교가 어떻게 우리 전하는 설교랑 똑같아 지금? 내가 중풍병자한테 가서 당신들이 중풍병자 데려왔으니까 당신들 믿음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겠어? 당신들 중병자 데려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구령하지. 그렇죠? 성경 왜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 다 왕국에 관계된 것이잖아 지금. 그 다음에 11장에도 봐요. 11장 5절에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러고 있어 내가 지금? 지금 복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고보서 2장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왜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냐? 행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럴 때 야고보서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야고보서는 지금 마태복음, 왕국복음하고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교회 시대 형제 성도 말하는 거예요? 에? 지금 이거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 열두 지파한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열두 지파들이 형제 아니야 야고보에? 그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왕국의 상속자를 삼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만 가난해야만 돼.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 중이야 다들. 그러고 무슨 할빈교회 무슨 청빈교회 무슨 이상한 교회들이 생겨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야. 가난해야지 구원받는다. 세상에 가난한 자만 구원받아? 가난한 자만 왕국의 상속자가 돼? 지금 이거는 왕국과 관계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왕국이 도래하는 거야. 그때까지 지금 해결을 봐야 돼, 지금. 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왕국이라고. 바로 왕국 전에는 뭐야? 대환란이라 대환란. 그럴 때 대환란의 교리는 결국에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국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은혜복음이 아니라니까? 그 가난한 자만 왕국의 상속자만 되면 여러분 큰일 났어 지금 다. 응? 여러분이 대환란 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도 못해. 가서 음식도 사 먹지 못해.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왕국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부자고 밀리언이고 빌리언이고 가서 구령해 오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부자들 빼놓고 구원파는 부자들한테만 그렇죠. 의사 어디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꼭 구원파는 희한해. 그것도 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건 또 무슨 복음이야? 그건 지옥 복음인가? 왕국 복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거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순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와 시기와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 그 도덕적인 문제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프리칭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안식일 가지고 투집 잡죠. 메시아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려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하게 뭐라 그러냐 24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부불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보고
마귀의 중에서 가장 상마귀가 들었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다고 3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8절에서 그 자기의 친 모친과 형제들이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48절에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은 도래하는 천국은 신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천국의 신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은 우리가 따로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주님이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침례 요한의 설교, 열두 제자들의 설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 70명을 뽑아서 보내죠.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아니라 이거죠. 메시아가 왔대. 킹덤을 가져오는 메시아래.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한 선지자가 일어난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왔어. 그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된대. 그 때문에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다 행위가 따르는 거야. 그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구약과 복음서를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걸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게 없어요. 나온 게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다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맞는 줄 알아. 지금 아주 그 TV에서 열심히 선전해. 그리고 우리는 바보야. 가스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네들만 잘 알아. 산상수훈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주님을 죽이고 주님께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못 믿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랑 전하는 복음이랑 같나.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럼 곤란하다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보세요. 16장. 부활했는데도 안 믿어.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일곱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뭐예요? 듣고서도 믿지 아니했다 이거야. 즉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어떻게 똑같아?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하고 왕국 복음하고 우리가 전한 십자가의 은혜 복음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부활도 봤다는데도 안 믿는데? 그 다음 12절에도 마찬가지 2일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야. 부활을 안 믿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가 2000년 동안 온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성경을 자기 읽으면서도. 에? 성경 읽을 때 어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믿음 구원받는다는 게 어딨어? 어딨어? 가져와 보라고요. 나한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져와 보라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예? 지금 마가복음 9장 보세요. 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막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8장에서. 9장에서 또 그래요. 9장에서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그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다고. 아니 제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거를 상상을 못했던가 이 사람들은. 왜 죽어? 그 다음에 또 부활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왕으로 오셔가지고 통치를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국 복음을 전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을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길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뭐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게 기다렸던 것이 그 왕국을 그 왕국 복음이 그 왕국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기다렸는데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떠나신다 이거야. 아,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찬밥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아, 왕국을 어디로 간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왕국 다시 회복하시겠냐고. 이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제자라 그런다고 여기 15절에도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여러분이 다 아는 오순절날이 나오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이 자리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해? 아니지. 16절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요엘서 2장 사건이에요. 3장. 2장 3장. 에?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종들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요엘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될 대환란 시대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왕국 바로 전에 대환란 시대를 말하는 거라고. 마지막 날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이 지금 우리랑 똑같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3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동안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아왔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에? 지금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했지. 지금 우리처럼 설교해? 아니라고. 우리랑 설교가 틀리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동물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은 것들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런 것이요. 그럼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단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지. 왜?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환기 시대라 그래요. 완전히 은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급속도로. 지금 봐요. 3장에도 19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아요. 3장 19절. 그러니까 그 왕국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 왕국을 설립하러 왔었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고 올라갔다. 그 바로 제자들이 설교한 게 무엇이냐 이게. 그 사람들은 부활만 아는 거야. 부활. 그 다음에 왕국이 곧 올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벌써 여기서는 왕국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200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에게 간대니까 내가 왜 이방인에게 그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우리가 왕국을 설립하는구나. 그 사상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19절에 뭐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뭐예요?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십자가 사건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잡아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아니 우리는 이 즉석에서 죄가 지워지는데 설교 내용이 같아요? 똑같아요? 틀려요.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설교라고 이것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때 새롭게 되는 때에 죄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들이 지워진다. 이걸 지금 듣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지. 어떻게 똑같아 이게.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그 왕국을 기다리는 그 상태에서 지금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니네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그 메시아는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셔서 통치자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아래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5장까지도 아세요? 그 다음에 6장에서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런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스테반이 설교하죠. 그 죽을 때 모습을 봐요.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키시리니 신명기 18장 18절 너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그랬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야. 야 신명기에서 우리 모세가 얘기했던 거 알지? 그 한 선지자가 왔단 말 그 사람이 메시아라 그래. 근데 니네들은 잡아 죽였어.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54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성경에서 다 그러는데 여기만 서 있어. 왜? 왜 서 있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스토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고,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구원받고, 그 다음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이런 절한기, 그 다음에 왕국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나와가지고 가스프는 가난한 자를 도고 바퍼서 주고 그래야지 하늘나라 갑니다. 이러면 곤란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복음을 알아야 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인자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아, 처음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나와요. Son of Man이라고 나오죠.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어디서 등장하는 줄 알아요? 히브리서 2장에 그 다음에 등장해요. 잘 봐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어디로 건너뛰어요? 히브리서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국에 대한 개념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시대의 사도바울 서신만 싹 빼면 모든 게 일치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들이 나는 거야 지금. 여기 봐요. 히브리서 2장. 다시 인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를 하시는 타이밍인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인들을 딜링하는 대환란이라 대환란. 거기서 뭐라 그래요? 2장 6절에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여기서 그 아담을 지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엘서에. 그 다음에 성경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절.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접하기 바로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3장 6절에도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왜? 굳게 붙들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다시 그 마태복음 그 상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왜? 대환란 때니까.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이런 구절들이 히브리서랑 그다음에 야고보서에 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 봐라 믿음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친 게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마지막 때인 히브리서로 돌아가고 그 히브리서 야고보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때 대환란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설교가 뭐예요? 복음 설교.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인자라는 단어를 안 써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야. 우리한테는 구세주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러 오신 거라고. 죄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바포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짓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는 가스프리 아니다. 가스프리 아니래. 자기네가 가스프리. 바퍼주고
옷 입혀주고 뭐하고 뭐하고. 나는 그런 게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목사 아니고 목사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말만 안 하면 나는 업어주고 싶어, 그 사람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단교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고 지옥 보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좋은 거 하는 건 난 상관없어.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 빼고 하라고. 아니, 목사가 아니고 나는 바퍼맨입니다. 뭐 이러든가. 바퍼 목사가 아니라. 그럼 난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밥을 퍼줘야지 구원받는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지. 왜? 수많은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렇죠? 다시 계명이 나와요. 믿음만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야. 대한란 때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제자의 도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근데 그거를 지금 가리키면서 은혜 복음이라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 14장 12절에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등장해. 예수의 믿음이 등장하고. 지금 내가 나가서 여러분 계명을 믿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완전히 나는 이단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으로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전파하는 거지 지금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가장 쉽게 지금 한 것이에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왜 성경을 교회 은혜 복음 사도행전 8장서부터 사도 바울 서신 히브리서 전까지만 빌레몬서까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왕국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 왕국이 주제예요. 왕하고 왕국이 주제예요. 성경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왕국은 제쳐놓고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다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설교는 틀리다 이거예요. 왕국 복음하고 그 다음에 은혜 복음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다른 시대, 교회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하면 지옥 보내는 거고 대한란 때 은혜 복음을 전하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를 하셔야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봐요. 여러분 그럼 요한복음 가져나. 요한복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영적인 나라가 남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 후의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느냐. 거기에 노뱀, 바로 노뱀 사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 사건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 전에는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은혜복음, 왕국복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있지만 그것을 나눠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공부 안 하고서는 헷갈리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특징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다 성경 아주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게을러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게끔 만드시는 거야. 구원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제 너네 공부해가지고 좀 똑바로 가르쳐라. 똑바로 알라. 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 복음, 왕국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니까 이 설교를 한 건데 이걸 듣는 사람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고 은혜 복음, 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의 정확한 복음. 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